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모두 반갑습니다. 저는 랭군입니다. 오늘 다섯 번째 하는 랭군 TV.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. 지금 음향 그리고 화면 잘 나오시나요? 네, 동탄살레님, 네, 반갑습니다. 17기, 투지마미님, 모나님, 뭐, 행복한 나무님. 네, 다 반갑습니다. 오늘 엄청 덥죠? 저는 오늘 일정이 조금 아침부터 빠듯했어요. 네. 아침에 와이프 그 산부인과 배웅해주고 좀 기다렸다가 점심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전달해 줘야 될게 있어서 등기소에 잠깐 가서 법인 인감 좀 떼고 전달하고 그리고 세무사 가서 필요한 서류들 좀 받아서 또 이제 저 신용대출 지금 만기가 도래해서 또 필요한 서류 좀 전달해야 돼서 또 은행에다가 제출을 했고 또 농협에 가서 또 보험 관련해가지고 또뭐 하나 한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아이 치과가 있어서 치과 그 약간 뭐 충치가 조금 있어가지고 치료한다고 또 갔다 왔었고 뭐 여기저기 되게 많이 오간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시원합니다. 다행히도 고맙습니다. 어쨌든 오늘 다섯 번째 영상 지금 실시간 방송이고요. 오늘 영상은 또 제가 이쁘게 녹화를 떠서 어쨌든 유튜브에 또 업로드를 할 겁니다. 랭군TV는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나 어떤 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. 아시죠? 그리고 뭐 물건 중개, 뭐 그런 추천하는 채널도 전혀 아닙니다. 그리고 뭐제 강의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강의보다 더 강의스럽게 하는 부동산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뭐 분석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뭐 제가 분석할 때 집사를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집사도 꼭 필요한 사람만 쓰시면 됩니다. 오늘 진행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. 오늘 뭐 저희끼리 좀 수다도 좀 떨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분석. 지난주에 그 못다한 이야기들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 수요 공급을 가지고 유망한 투자처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천책 몇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제가 한 4주 동안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어요.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중간에 뭐 조금 5분씩 쉬긴 했지만 어쨌든 저 혼자 거의 뭐 일방향으로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주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진행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때요? 랭몬 TV 재밌죠? 뭐 그렇게 유머러스 하진 않지만 어쨌든 실시간으로 이제 참여하신 그 시간이 조금 아깝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과거에 이제 뭐한 3시간짜리 정도 특강을 거의 5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다 했던 강의들이고, 물론 제가 이렇게 매주 만들어내는 것들은 과거에 했던 그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,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. 어쨌든 그때 유료로 했던 것들을 지금은 다 무료로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,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녹화 영상을 다 떠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생각해 주시는데, 조금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칭찬에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, 어떤가요? 오늘은 또 전국에서 많이 와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도권은 어차피 뭐 이래저래 또 저를 뭐 강의장이나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나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지방에서 또 와주신 분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. 지방에서 오신 분손 들어주세요.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좀 왔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
제가 오늘 이런저런 지역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그 지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울산, 좋죠. 저의 첫 번째 투자 지역이었고, 광주, 좋죠. 생각보다, 과거에 제가 울산 처음 2011년도 투자 들어갔을 때 울산 사람들은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즐겨가던 카페가 울산 재테크 카페, 뭐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는데, 거기는 뭐, 부동산 하락한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였는데, 지금은 상당히 이제 한 차례 훈풍이 지나가서 그런지,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원 영통, 뭐, 부산, 군산, 그리고, 대부도. 대부도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한번 가봐야 되겠다. 그리고 세종. 세종 핫하죠. 기장도 요즘 핫하고요. 전남 목포도 있네요. 에비앙님 같은 경우는. 목포 요즘 뭐 분위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여기 궁금한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진주도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 좋았고, 양주는 이제 양주 신도시가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. 당진은 사실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. 서산, 당진, 한철에 많이 급등을 해서, 맞아요. 정도전님 맞아요. 추억의 아파트네요.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아파트이긴 한데, 시흥에도 오셨고, 광교, 뭐, 동탄, 김포, 성남, 뭐, 다 합치면 거의 뭐, 우리 전국구가 되네요. 그냥 그 지역에 대한 한 줄씩 코멘트 딱 해주시면, 엄청난 도움 되겠는데요? 요거 채팅창 한번 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탁 게시판에다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많이 알려주셨는데, 실제 투자에 있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 있어요? 저는 그 언제지? 며칠 전에 1박 2일로 발품을 다녀왔어요. 저희 가족이랑 같이. 그렇게 해서 대전하고 뭐 충주 지역 그 정도만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. 제가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바로 청주에 물난리가 났어요. 제가 하루 더 있을 뻔 했는데, 그게 참 신기하게도 제가 까딱 잘못하면 제 차가 침수될 뻔 했어요. 어쨌든 뭐 한번 분위기 한번 확인하러 더 갔던 것이고, 뭐 어쨌든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, 뭐또 내일은 또 다른 지역 지금 또 발품을 갈 예정이고, 그냥 한 주에 그냥 쉬엄쉬엄 저는 그냥 관심 있는 지역들 이렇게 가고 있는 편이에요. 뭐 아직도 현재 이제 못 가본 지역도 워낙 많고, 시황이 이제 각 지역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사실 저보다 여러분이 더잘 알고 있는 지역도 되게 많을 거예요. 청라, 관심이 있으시네요. 용산, 승부욕 여왕님, 용산 좋죠. 구리도 되게 무난한 투자처이고요. 나중에 이제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그런 지역들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, 투자하는 지역이 앞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, 어떻게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용인 수지는 왜 관심이 있을까요? 전북 전주도 그렇고, 세종은 워낙 핫해서 그렇다고 칠수 있을 것 같은데, 인천 남동구 구월동, 뭐다 무난한 지역들이네요. 군산은 요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군산은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갈 지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되게 부러운 일들도 많죠? 부러운 일들 많지 않아요? 뭐, 분양권 이제 당첨된 분들도 요즘 이제 간간이 많이 보이고요. 특히 주위에서. 그렇지 않나요? 그리고 뭐, 재건축 떨떠름한 거 샀는데 이제 막 급등한 단지들도 꽤 있고. 또, 소액으로 묻어둔 재개발 단지들이 또 가격이 이제 훅 올라가면서 또 재미 본 분들이 주위에 또 있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투자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이래저래 조금 부러운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그쵸. 어쩜 그렇게 나 말고는 투자를 다 그렇게 잘하는지 말이죠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샀는데 다들 올라요. 뭐 인천 송도는 그냥 뭐 신도시, 그리고 보장받은 신도시라서 되게 아름답게 잘 진행될 거라 생각 들어요, 사실은.
근데 이제 뭐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, 사실은. 그리고 또뭐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입지가 좋은 곳들 있잖아요. 뭐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뭐저 분당, 판교, 그다음에 뭐 위례, 뭐 광교 입지가 정말 좋은 그런 신도시나 그런 곳들에 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또 엄청 부럽기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소액으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막한채두채 세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소외감 들기도 하죠.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거지. 절대 한 4년만 지나도 내가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.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사실 투자하기에 조금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. 뭐 이래저래 뭐 자기 개발하기에 좋은 컨텐츠도 되게 많고,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나 또 소모임도 되게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실히 오를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역도 사실은 있잖아요. 단지 우리가 종잣돈이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그 지역이 내 돈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. 어쨌든 아, 내 마음속으로 야, 여긴 진짜 오를 것 같은데 하는 지역들이 항상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시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좋은 시기들을 뭐 기왕이면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이미 많이 놓친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.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. 그리고 이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4년 뭐 분명히 또 기회가 계속 온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. 어쨌든 한번 쫙 모았다가 한번 제대로 세팅 딱 하면 결국은 금방 이 자산이 확 늘어나거든요. 뭐, 정도전님 전략도 사실은 괜찮아요. 그런 방법도. 제 생각에는 그냥 어줍지 않게 소액 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돈 써버리고 나면 진짜 좋은 게딱 보일 때큰걸 못하거든요. 그래서 뭐좀 기다렸다가 정말 확실하다 싶을 때한 방에 팡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렇지만 1호기 정도는 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하면 좋아요. 작은 걸로.